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완전에 대해서입니다. 가령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요. 신명기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절도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복되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완전에 대한 요구들이 성경에 줄기차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의문이 있었고, 완전 그러면 당연히 영어의 퍼펙트가 생각이 나요. 이 퍼펙트는 완벽,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제가 이 완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나 이런 용례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지만, 가령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제사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흠 없는 소, 흠 없는 양을 드려라. 개역이 그렇게 흠 없다라고 번역한 게 히브리 말로는 완전이더라고요. 즉 소를 드릴 때 완전한 걸 드려라. 양을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완전한 걸 드려라. 그럼 그런 경우에 제물로서의 소나 양의 완전이라는 것이 뭐냐? 완벽한 소를 드려라. 소가 어떻게 돼야지 완벽한 것이 되겠습니까? 레위기 22장에 보면 이 사람, 제물의 완전, 그 다음에 제물의 흠없음, 동시에 사람의 흠없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레위기 22장에 보면 뭐냐 할 때, 손대, 가령 소가 어디에 병이 걸리지 않은, 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다리 하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이 흠없음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성경 이야기하는 완전이라는 게 완벽이 아니라, 어디 하나 완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글쎄 우리말의 온전에 비슷할 것 같기도 하다 싶습니다만, 영어로 치자면 퍼펙트가 아니라 사운드이겠구나. 왜 사운드라는 영어 단어 안에 건강한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할때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해서 아,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이라는 게 건강한 인거구나. 그래서 소가 힘은 넘쳐나는데 다리가 하나 문제가 있는 그게 아니라, 혹은 뭐 다리는 다 멀쩡한데 뭐 눈이 하나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루 건강한. 그게 저는 성경이 생각하는 완전이겠다 싶고요. 그걸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공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나머지 대인관계 꽝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거 꽝이고, 근데 공부를 원체 잘하고 이 공부로 뭐 세계적인 학자가 된다든지 뭐 판검사, 변호사가, 의사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특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명예로운 직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나머지 점들이 부족해도 우리 사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연예인들 가운데 왜 가끔 성질 개떡 같은데, 근데 뭐 얼굴 좋고 연기 잘해서 대단한 인정을 받을 때, 그럼 그 사람의 나머지 부분에서의 부족함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저는 성경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뭐 하나 겁나 특별하고 대단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삶에 고르게 전 영역에 있어서 건강한, 요쪽은 뛰어난데 이쪽은 꽝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이 머리가 겁나 좋아서 인간관계 좀 부족해도 사람들이 다 용납해 줄수 있는, 돈을 엄청나게 버는 재주가 뛰어나서 이 아주 기발한 안목과 통찰력으로 사업에 대단한 재주를 가졌는데 아랫사람 무시하고 직원 함부로 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완전한 삶. 그래서 어디 하나 튀어나오고 하나는 들어가 버리고 아니라 전체가, 우리가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도다지고 해서는 전체가 고르게 되어 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이겠다 싶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에게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제가 속한 신앙 공동체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나의 성품이, 나의 말이, 제가 말이 좀 싸가지 없게 할 때도 있지만, 나의 말이 또 나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나의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고르게 성장하는 것.
그래서 나의 뛰어난 걸로 나의 부족함을 엎어버리지 않고, 뭐 하나님이 뛰어나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건 그건 거고요. 그게 나머지 부분에 나의 모남, 나의 모자람, 나의 미성숙을 절대 보충해 주지 못해요. 그건 그거대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싶은 거지요.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 주변이나 사회에서 한 분야에 뛰어난 걸로 그 사람의 다른 분야에 모자란 걸 샘샘이 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 분야 기괴하게 뛰어난 걸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고르게 인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나의 부족함을 끌어올려 가고,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싶은 겁니다. 그게 흠없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뛰어난 삶이 아니라 흠없는 삶.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능력이 고르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그거 참 필요한 일이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100점까지 다 돼야 되를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100점이고 하나는 0점은 안 된다 싶은 겁니다. 고르게, 고르게 성장해 가고, 자라가고, 그거 참 필요한 일이구나 싶은 거고, 한 분야 뛰어난 사람한테 대가리 숙이지 말자 싶은 거고요. 그리고 뭐 하나 잘하는 사람, 가령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가 단적인 예지요. 공부를 잘했을지 잘한 것 같지도 않아요. 하여튼 간에. 근데 그 사람의 나머지 영역을 보면, 대통령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잘한다고 그거에 구신거릴 일이 아니구나. 훨씬 더 복되고 값진 건 고르게 인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고르게 잘하는 걸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뭐 하나 유별나게 잘하면 그걸로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성공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해요.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이 제 주제에 인격 이야기하는 거 없는 쪽팔리는 일이다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하여간에 고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